번역을 하십니까? 네. 수업을 하시는데 예. 앞에 총론에 언급돼 있을 때요. 거기 보면 뭐 부동산학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동산학의 성격은 시험상에서 출제 빈도가 뭐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의의 관계는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라고 했을 때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뭐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일련의 행위를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런 방법론하고요 응용 기술을 개척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겐 항상 선택의 문제가 주어져요. 그랬을 때 비용과 편익을 비교했을 때 편익이 더 클 수 있는 그런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방법과 원리를 제공하는 게 부동산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부동산학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경험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종합과학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요. 일단 경험과학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 있죠. 현실적으로 주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토지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경험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거기 보면은 부동산과 인간이라고 해놨죠.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사회과학이다 보니까요. 자연과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을 연구해요. 즉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이란 얘기는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봄이 오는 거고요. 봄이 지나면 다시 여름이 도래하겠죠. 그런 것들을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게 자연과학이라고 그러면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행위라는 것이 항상 자로 된 듯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요 이게 확률에 입각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100%라는 얘기는 없고요.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항상 높냐면 그렇지는 않다.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용과학에 대한 부분은요. 가끔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학문을 우리가 순수과학하고요. 응용과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과학은 우주과학이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우주는 어떻게 생성이 됐고 지구의 토양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순수과학이라고 그러면 응용과학이라는 것은 그 순수과학에서 발견된 원리를 그냥 그 원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응용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련의 행위를 할 때는 여러 분야의 학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합과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상에서는 답으로 유도한 게 예 답으로 유도한 거예요. 응용과학인데 무슨 과학이라고 순수과학이라고 그 틀리다는 거. 예, 그리고 종합과학의 표현이 한 두 번 정도 인용이 됐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동산학의 연구 방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만약에 경기를 보게 되면요. 호황하고 불황이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집중이 많이 되겠어요? 호황과 불황이 있으면. 호황과 불황이 있으면 어느 쪽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겠어요? 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죠. 경기가 좋을 때는요 사람들이 이 경기가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이 좋은 경기가 언제 나빠지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분석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TV에
그죠? 뭐 대학 교수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방법을 제시했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뭔가 경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해야겠죠. 그러니까 거기 접근 방법이라는 게 그런 논리예요. 부동산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를 할 때 학자들이 끊임없이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이렇게 해놨죠. 그거 세 가지는 우리나라 김영진 교수라는 양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종합식 접근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모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분석할 때는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의 사고에 입각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을 얘기하는 게 그게 종합식 접근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요즘은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논리는 뭐냐면요. 예전에는 법제도적인 접근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행위 개선을 유도했다 그러면 지금은 일로 넘어가는 거죠. 의사결정으로. 그럼 왜 1위로 넘어가냐면요. 지금은 국경이 의미가 없어요. 외국애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국의 법과 제도를 가지고 통제한다는 것은 무의미예요. 그러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만 해주면 된다. 그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예,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시험 범위상에서는 이거 하는 거죠. 이제 부동산 개념이라고 있어요. 작년에도 예, 출제를 했어요. 부동산 개념에 대해서. 예. 저녁에 어떻게 내려왔네? 응? 근데 김총각은 왜 안 나오는 거야 또? 저녁은 내려왔어요. 늦게라도요? 그래 여기 남자분들은 요즘 안 나오나 보죠? 단합대예요? 셋 다? 한 분은 저기 지난주에 못 나온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갔고요. 그 등산복 입고 오시는 분은.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여기 남자분 두 분이 지금 전부 다 여자분밖에 없네. 이따 김총각 오면 혼자 청일점이네. 아 그리고 참 그 5월 2월 사이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 문항수는 한 20문항. 예, 그래서 어디까지 정리가 되신지 예,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죠? 예. 언제 볼 거냐고는 묻지는 말아주세요. 그죠? 가뜩이나 인원수도 적은데 다음 주에 본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반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 모였을 때 예? 예, 여기 남자분들이 필히 참석했을 때 예, 그때 한번 그러면 이제 예전에 다음 주에 본다고 알려줬더니 반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누구냐면 그동안에 안 나왔다가 그날 이제 한번 마음 먹고 딱 한번 등장했는데 갑자기 시험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모였을 때 예, 그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아 대신에 답안지는 내고 가셔야 돼요. 답지는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예, 이름 쓰라고 그러면 연말이 돼도 안 거쳐요. 그래서 이름은 안 써도 되고 단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거는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본인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 넘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숫자. 단 주의사항은 바깥 양반 이름은 적으면 안 돼요. 그 양반이 뭔 죄가 있다고 여기 와서 아니 이거 10점 맞은 사람이 누구지? 아무개 씨가 누구예요? 물어보면 뭐 찾는 거예요. 아 옛날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경품을 줬어요. 1등부터 3등까지. 근데 3등을 한 사람의 이름이 학원 수강생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관계자가 당황한 거 아니에요. 누구지 이 사람이? 그래서 수소문해서 나중에 공표를 한 거예요. 3등을 했는데 경품을 상품을 줘야겠는데 누군지를 모르겠다. 아무개 씨가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연락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 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죠. 실상 우리 남편 이름인데 점수가 안 나오면 창피할까 봐 남편 이름을 썼다 이거죠.
본인이 됐으니까 등장한 거지. 그래서 그때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름은 안 써도 되는데 본인임을 알 수 있는 것만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자 이제 3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개념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법 제도적인 개념이라고 먼저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시면 5페이지 가면 경제적 개념하고 물리적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네? 5페이지에 네, 찾으셨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세분하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 이거 몇 가지? 일단 말이죠. 학계론성이 몇 가지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 네 가지를 불러보는 거예요. 네 가지. 네 가지 부르면 한 90% 맞아요. 근데 선생이 버팅기고 있으면 하나 더 붙여서 다섯 가지 그러면 한 95% 맞아요. 이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이거 네 가지고요. 경제적 개념이 다섯 가지예요. 자 여기는 제목만 물어봐요. 제목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는 왜 제목만 물어보냐면 이거는 미국에서 분류하든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든 일본에서 분류하든 이 분류는 똑같아요. 위에 거는 누가 봐도 기술적 개념이고 밑에 거는 누가 봐도 경제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목 이상은 안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얘는 따로 물어봐요. 이거는 법제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 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자, 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법률적 개념에서는요. 먼저 협의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협의라는 거는 좁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민법상 부동산을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의 규정하고 우리나라의 규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토지 및 정착물로 구별을 할 때 이 정착물에 보게 되면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된 애들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어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중에서 대표적인 애가 뭐예요? 건물 있죠. 예, 미국에서는 토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얘네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일체로 취급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민법에서만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독립된 물건이 뭐가 있느냐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건물 들어가죠. 그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서 구별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름표를 붙여주거나 울타리를 쳐주거나 그다음에 민법 판례상 농작물이나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독립물도 인정을 한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었죠.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연생 식물이나 자연식생이 있죠. 예, 얘들은 중개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예?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된다 안 된다. 예? 선택은 둘 중에 하나.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된다라고.
자, 여러분들이 산을 매매하죠. 산을, 산지. 산지 매매하면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나무라든가 그 식물들이 있죠. 걔들 같이 거래돼야 안 돼요? 같이 거래되죠. 나무만 뽑아가지고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시험에 한 두 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는 작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작 수확물 있죠. 그거는 경작자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을 매매하더라도 논 위에서 우리가 매년에 경작 노력을 들여가지고 기른 벼라든가 이런 애들 있죠. 옥수수. 이런 애들은 별개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알아두시면서 독립된 물건으로 뭐가 있는지를 구별하는 게 필요해요. 일부를 가지고 출제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토지에 대한 것 있죠.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를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자, 그러면 이 소유권에 기초해서 우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죠? 이 소유권은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하도록 돼 있고, 이 토지에 미치는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은 있어요, 없어요? 에? 어, 있잖아요, 여기. 독립된 걸로. 그게 작년 시험 문제라고요. 작년에 토지의 소유권을 물어보면서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들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 독립된 애들로 취급된 애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민법상의 부동산 개념이기 때문에 얘만 별도로 낼 수 있다고요. 얘들은 제목 이상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거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예, 거기 상담 이 박스에 보면 참고 안에 그 정착물이라고 있죠. 4페이지에. 예, 여기에 정착물은요. 이거는 영문상에서 픽스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설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규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영미법에 의해서 규정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건물을 독립된 물건으로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얘를 독립된 물건으로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일체로 취급이 돼요. 근데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예. 이게 중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중개업자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이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뛰어간다는 얘기는 걔는 동산으로 봐요, 부동산으로 봐요? 그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의 대상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중개업자가. 그래서 이거는 영미법상에서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지금까지 딱 두 번 나왔어요. 29회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인용을 해준다고 해요. 가끔 한 번씩. 그러니까 구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요, 이게 분리된 동산이에요. 근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면 연결이 되면은 뭐로 바뀐다? 정착물로, 부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연상을 해보세요. 인테리어 가게라든가 건축 재료상가 재료 가게 있죠. 그 앞에 욕조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는 동산이에요. 그죠? 얘가 이동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 욕실에 부착이 되면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주택 매매할 때 욕실에 부착되어 있는 욕조만 따로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뜯어내 가지고. 그죠? 옛날에 어떤 저기 여자 연예인이 집에다가 아마 인테리어를 할 때 바닥을 대리석으로 깔았나 봐요. 몇 천만 원 들여 가지고. 그 집을 이제 팔고 이사 갈 때 그 매수자에게 이걸 내가 대리석으로 깔아 갖고 돈을 수천만 원 들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나 봐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이걸 본인이 깔은 건데 그걸 깔았다고 돈 달라고 그러면 뭐 안 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거부했대요. 그때는 계약한다 한 거니까 이사 갈 때 대리석 다 뜯어갔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바닥이 다 파여져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는 하여간 뭐 대단한 경우라고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이렇게 부착이 되면은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왜 우리가 구별을 해줘야 되느냐? 얘네들이 중개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네를 구분하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죠. 기준은 뭐냐면요. 거기 교재에 나와 있어요.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된 방법이 있죠. 예.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부착돼 있는데 얘를 뭘 할 때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발생하면 정착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이 욕조 있죠. 욕실에 부착된 애를 물리적 손상 없이 드러낼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걔들은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능적인 부분에서 효용을 떨어뜨리면 걔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인터폰 같은 게 벽체 고정이 돼서 이렇게 안에 딱 박혀서 나오는데 옛날 거는 이거 인터폰 빼내면은 뒤에 가느다란 전선으로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선만 잘라내면은 인터폰이 제거가 돼요. 근데 그러면은 밖에서 배를 울리거나 할 때 안에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을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수도꼭지도 돌리면 다 빠져요. 빠지는데 개가 없으면 식수 제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뭐라고 본다는 거예요?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건을 설치한 의도 있죠. 자,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근데 설치한 의도가 뭐냐면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뭐로 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어? 어떤 목적으로 설치한 거예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어?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럼 얘 뭐로 보는 거예요? 동산. 근데 임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도 있죠? 즉 원룸 주택에 설치한 에어컨 있죠? 어, 이건 세를 잘 높게 설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원룸 매매할 때 에어컨 포함해서 거래하죠? 예, 그런 애들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부동산, 즉 정착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설치가 되었으면 걔가 움직이더라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예배용 책상 있죠? 이렇게 딱 각 세워서 세워져 있는 거. 그거는 일반 여러분들 공부용으로는 안 맞아요. 그 예배용으로 제작된 거예요. 성경이나 찬송가를 놓고 예배 볼 수는 있어도 거기에다가 뭘 메모하면서 장기간 그걸로 수업받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관계가 있을 때요. 누가 설치했냐는 거예요. 임대인이 설치하면 뭐라고 봐요?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임차자가 설치하면 이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 그게 자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5페이지에 가면 여긴 협의의 부동산이죠. 그럼 이제 무슨 부동산이 있어요? 예, 광해의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광해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무슨 부동산? 준 또는 의제의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네, 이 표현은 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밀히 말하면 특수한 동산이에요. 동산인데 어디에 준해서 취급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협의의 부동산을 가게 되면 자 토지 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기할 수 있죠. 토지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건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죠. 근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얘들도 등기 또는 뭐 예,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게 하고요.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같이 재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얘들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얘들을 출제하는 거예요. 물건별 평가에서. 그렇죠?
자동차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자동차. 자동차? 거래사례 비교법. 선박. 어? 선박. 대전 시청 있죠? 예. 네. 이거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담보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받을 수 있다고. 다 돼요, 다. 다 되는데, 그럼 얘들을 담보가치를 추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대전 시청은 시장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어요. 그럼 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어? 그게 원가법이라고 해요,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건설 기계 있죠? 포크레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선박 있죠? 20톤 이상 선박.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기 있죠? 얘는 일반적인 시장성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고요. 근데 자동차는 일반적인 거래해야 안 해요? 거래하죠. 중고 시장도 제일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사례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걔만 거래 사례 비교법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가끔 시험에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얘네들의 개념 정도는 용어상에서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6페이지 상단에 용어로 복합 개념 부동산 있죠? 자, 이거는 부동산을 파악할 때 법과 경제와 기술 묶어서 법경기라고 그랬죠? 예, 복합 개념의 사고로 접근하는 게 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 있죠. 또는 토지와 임목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죠. 별도의 등기하니까. 근데 거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체로 이용되거나 거래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일명 건부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일본식 표현으로. 네, 그렇게 복합 건물은 주상 복합과 같이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돼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복합 건물이라고 얘기해요. 네. 자, 그러면 여기 결국은 법 개념을 나누게 되면 법경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단독으로 나눌 수 있는 뭐란 얘기예요? 법률적 개념. 그러니까 설명이 얘가 제일 많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경제적하고 기술적인 개념은 뭐만 알면 된다. 제목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용을 간단하게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오늘이 며칠 남았는지를 아시나요? 응? 오늘이 171일 남았어요. 오늘이 예, 내일이 되면 170일 남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한 주씩 이제 쑥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70 계속 이제 빠지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러면은 5월 달 지나면 한 이, 뭐 며칠이에요, 벌써. 4, 7, 28, 28일 사라지는 거예요. 6월 달까지 가게 되면 56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100일이 가까워져요. 그죠? 아마 100일 때 되는 날은 다 모일걸요? 특히 여기 남자분들. 어? 행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0일쯤 먹어야 된다고 또 아마 2주 전서부터 그거를 계획을 짜고 있을 거예요. 그죠? 어?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100일 되면 매년 또 100일쯤은 먹어야 된다고 행사는 다 치르고 있어요. 행사는. 공부는 안 하는데, 어쨌거나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데도 선생이 하도 잔소리하니까 남아서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 밥을 먹어요. 남아서 공부하는 줄 알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가요. 좀 시원한 경우야. 그럼 남아서 공부 좀 그렇게 좀 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죠. 뭐 본인이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 하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작년 한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는데 한 3년 전에 2년에 걸쳐서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누님 되시는 분이 중개업을 크게 해요. 근데 누님 되시는 분은 인강으로 땄어요. 인터넷으로. 인강으로 땄는데 땄을 때가 운이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10회 때 초반이에요. 문제 쉽게 나올 때. 그래서 인강으로 해서 따가지고 중개업을 통해서 일가를 이뤄서 재산 규모가 뭐 100억대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이제 일궈낸 사람이에요. 예, 동생 되는 사람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던 사람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동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업에서 한 1년 정도 자격증 없이 업무하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업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나름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맘만 먹으면 뭐 끝내줄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달래가지고 8월 달부터 휴직시켜가지고 어쨌든 해갖고 1차 한번 되고 그 다음에 2차 돼가지고 어쨌든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젊은 친구가 등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왔던 그 친구의 조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 아무개씨 아시냐고 한다고. 물어봤어요. 자신 있냐? 그랬더니 고 근처 대학에 부동산학과를 나왔대요. 그러니까 또 주변에서는 야 부동산학과까지 나왔는데 뭐 중개사 시험이야 뭐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게 많은 모양이야. 뭐 어떻게 금방 될 것 같아? 했더니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학부를 부동산학을 전공했다고 이게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별 사람들을 다 만나봐갖고 어떤 분은 나오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지금 부동산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신 있는 걸로. 근데 그날 수업이 투자론이었어요. 1교시 끝나고 바로 어떻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냐고. 이거는 학력하고 관계없어요. 누가 열심히 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렇지 않아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제일 걱정이 되는 해예요. 30회가. 그렇죠? 다른 때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에는 무진장이 걱정이 돼요. 이게 실력이 안 올라가요. 이게 모의고사 보면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모의고사 보면. 근데도 공부는 안 한다는 거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죠. 어? 뭐 비장에 무슨 히든 카드가 있다는 얘기죠. 어? 와, 걱정이란 얘기죠. 자, 부동산 분류가 있어요. 부동산 분류를 가게 되면 토지의 분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교재 보면은 법률에서 분류한 것 해가지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공간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분류해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의거해서 몇 개의 지목으로 28개의 지목으로 해놨는데 이게 지목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만한 거는 별로 없어요. 지목의 부호만 보면 대충 어떤 용도로 쓰인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그냥 지난번에 한 것처럼 국어하고 유지 있죠. 가장 최근에 물어본 게 이거니까 국어는 물이 흐르고 있는 도랑이고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연못이나 저수지를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해서 설마니 거기 나와 있는 전답, 과목 뭐 이렇게 해서 외우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건 공시법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럼 우리는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 있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했을 때요. 작년 시험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던 게 택지예요. 그죠? 택지는 뭐를 택지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가늠을 해보세요. 선생님 물어봤는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딱 말로 설명이 되면 얘가 정리가 된 거고요. 안에서 무진장한 게 뭔가가 단어가 막 맴돌고 있는데 입으로는 절대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럼 뭔가 표현이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택지 물어보면 어떤 학원에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대지도 똑같은 거예요. 저게 터대자니까. 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대지도 집을 지을 수 있고 택지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아니 뭐 여러분 시험 지문에 무슨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택지. 일명 도시용 토지라고 얘기를 해요. 도시용 토지.
그럼 여기 있는 부지 있죠? 부지는 뭐를 부지라고 그래요? 응? 그래요. 오늘 뭐 그냥 밤새는 거죠. 그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고 가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남자분들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그때 우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또 대답을 했을 텐데 이걸 또 여자분들만 남겨놔서 대답을 못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와서 또 다른 걸 물어보면은 역시 비슷한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시험 볼 수도 있다고 그 양반들에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그죠? 예, 그래야지 또 등장하죠. 뭐 아무것도 없었던 일처럼 등장을 했을 때 문이 열리고 시험지 배포되고 시험 보고 예, 답지 내고 그러고 하면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외견으로 보이는 거 하고 그죠? 예.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표정도 좋아요. 그죠?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표정으로 고개를 아래 위로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냥 외견상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막상 시험 보면은 연락이 끊겨요. 연락이. 뭐 작년이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저녁반에 보면은 누가 봐도 합격을 하겠다. 그죠? 모의고사 보면 성적도 나오고 쟤는 될 거야. 그죠? 시험 끝나면 연락이 끊기잖아요. 연락이 끊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이는 거하고 틀린 게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개론은 잘할지 몰라도 민법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거예요. 민법이 과락나면 방법이 없죠.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점수 나오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게. 자, 여기 부지 있죠? 예. 네. 이 부자가 바닥 부자인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건축용으로도 제공이 될 수 있고,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라든가 수도용지, 철도용지 있죠. 예. 그 용지의 바닥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뭐예요? 부지예요, 부지. 그래서 부지를 표현할 때는 항상 이 단어가 들어가요. 포괄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건축용지도 쓸 수 있고 건축이 제한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뭐다? 부지다.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작년에도 나온 건데요. 후보지 있죠. 이행지가 있어요. 그죠? 얘네 구별하는 기준이 있죠. 자, 후보지를 우리가 구별할 때는요. 얘는 용도 지역 간의 전환등이 토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는 택지 지역이 있고 농지 지역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임지 지역이 있으면은 이렇게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러고요. 얘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 시험에 이거 제목만 바꿔서 나온 거예요. 후보지하고 이행지하고. 그러면 이행지라는 거는 농지 안에 들어가면 밭이 있고 논이 있고 이럴 수 있죠. 예, 여기서 밭이 논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 중인 애를 뭐라 그런다? 지역 내에서. 예, 그걸 우리가 이행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용어적인 거 말고는 뭐 거의 낼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거기 중간 박스 사이에 보면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감정평가상 전환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성숙도가 낮을 때는 전환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돼서 뭐 간평에서 배우신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시험상에서 인용을 하는 게 뭐가 있냐면 필지하고 뭐가 있어요. 획지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상에서 단독으로 문제를 내면은 예가 제일 유력하네요. 필지가. 그죠? 예. 필지라는 거는 법률상의 개념에 의해서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 주는 게 필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토지의 등기 또는 무슨 단위다. 등록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얘를 면적 단위라고 그러면 틀리죠.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면적은 틀려요. 그죠? 근데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개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근데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 등에 의해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획지라고 그래요. 이 획지는 경제적 개념에서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이걸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한강변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 있죠. 걔들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가 비싸죠. 행정상의 구역은 틀리잖아요. 한강을 따라서 늘어서 있으니까. 이게 늘어서 있게 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용산구서부터 용산구부터 있으면은 뭐 그다음에 뭐 강남구까지 해갖고 군 행정당의 단위는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는데 한강변에 늘어서 있는 아파트들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걸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싼 거예요. 이 조망권이라는 거는 그 한번 가서 보지 않고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번 느껴보면은 아 이래서 조망권이라는 것도 가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기 부산에 가면 해운대 있잖아요. 해운대 가면은 주상복합 고층 애들 쫙 있죠. 근데 그 안에서 한 40층 뭐 이 정도에서 만약에 베란다가 쫙 펼쳐져 있고 거기서 바다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다들 내보내고 그죠? 음악 하나 틀어놓고 커피 한잔 내려가지고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차를 한잔 마실 때 여유 있잖아요. 네, 그거는 밑에 층에서는 전혀 확인할 수가 없죠. 그죠? 일반적인 아파트야 창문 열어봐요. 앞집 빨래 보이는 베란다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는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가치를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그 남산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지역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집 베란다에서 남산이 보이면 보이지 않는 집보다 1억이 비싸대요. 그게. 그러니까 조망권이라는 게 그만큼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을 우리가 획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박스에 보면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고 이때 감정평가상 구분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고 이때 감정평가상 일괄평가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들이 개별물권 기준원칙이라고 배웠죠. 네? 이게 뭐예요? 개별물권 기준원칙이라는 게. 네. 아, 근데 왜 이거를 갖다가 딴 때 같으면은 이거 그냥 넘겼는데 이거 왜 여기서 하냐면요. 지금이 5, 6월 과정이죠. 예. 5, 6월이 지나면 이론으로 하는 수업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7월 달부터는 문제로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단락별로 배웠잖아요. 단원별로 용어를.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거 한꺼번에 본다고요. 그러니까는 앞뒤가 연결이 돼야지만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맹점이 뭐냐면 이 페이지 지나가면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모든 걸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도가 있지. 그죠? 계속 그렇게 버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벌써 5월인데 에? 밖에 저 소음이 점점 더 심해진다고요. 그죠? 지금은 음악을 안 틀어서 그나마 난 거예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음악도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저 리듬에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수업에 집중을 안 하면 되겠냐고요,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는 다음 내년도에 이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합격률로 승부해야 돼요. 여기 인원수 갖고는 절대로 홍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6명 합격했다?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6명 중에서 5명이 합격했다? 97% 되잖아요. 그죠? 대단한 합격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다수 합격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합격률로 승부를 할 수 있죠. 여기서 만약에 한두 분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률로도 얘기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광고할 거예요, 여기. 참, 큰일 났다는 거죠, 이거.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감정 평가할 때 원칙은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개별평가가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고요. 예외가. 원래 여기 이렇게 네 개의 필지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따로따로 평가해야겠죠. 근데 네 개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이 되고 있으면 그냥 무슨 평가하는 거예요? 일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를 이룰 때 있죠. 그럴 때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평할 때 일괄 평가의 원리를 설명했잖아요. 과일 가게 가서 사과를 낱개로 구입을 하게 되면 크기와 모양에 따라 가격이 다 틀려요. 근데 걔들을 박스 단위로 구매하죠. 그럼 그냥 박스당 얼마로 쳐버린다고요. 안에 있는 애들의 개개의 크기 같은 차이는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평가가 무슨 평가? 일괄 평가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도로가 지나고 있을 때 도로 전면은 상가가 들어가 있고요. 뒷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죠. 그러면 하나의 필지에 두 개 이상의 뭐가 획지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무슨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참.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나지 나와 있죠. 나지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부지가 있어요. 나지는 우리가 뭐를 나지라고 얘기하냐면요. 나지는요. 토지상이 있죠. 예. 건물이라든가 기타 뭐가 없고요. 예.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에 제약이 없는 토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지침상에서 나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일본의 분류에서 갱지저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갱지저지를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의 공법상 나지라면 일본에서 갱지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건부지라는 건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시장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건부지가 있고요. 얘는 이제 지상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지가 건부지에 비해서는 시장성이 좋다고 얘기하죠. 왜 시장성이 좋다고 그래요? 얘가 얘보다 시장성이 좋은 이유는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뭐를? 최저 이용. 그렇죠? 기억하시죠? 최저 이용이라는 게 어떤 이용 얘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라고요. 그죠? 아니 여러분들이 역세권 주변에 땅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짓겠어요? 상가를 짓겠어요? 공장을 짓겠어요? 상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게 최이용 이용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토지용에 있을 때 이 최이용 이용이라는 게 하한선이에요. 마지노선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달하면 감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 있죠. 예,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도 우리는 나지로 보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일종의 조건부 평가라는 거예요. 평가사가 표준지의 이 평가를 할 때는 건물과 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걸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나지 상정 평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맹지가 있죠. 예, 도로하고 접속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맹지. 거기 보면 자류용 토지라고 해놨죠. 그게 대지예요. 그 대자가 자루 대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로하고 접속된 통로가 있어요 없어요? 좁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주변 토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연결된 통로가 없는 이 토지를 맹지. 그죠? 여기 이렇게 도로하고 연결된 통로를 갖고 있는 자류형 모양의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대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시험상에서 맹지가 출제가 된 선례가 있어요. 답으로 유도된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법지하고 빈지 있죠? 예, 빈지는 지금 바닷가로 불리는 거예요. 그죠? 자, 바닷가는 개인 소유 인정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근데 바닷가는 개인 소유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조금 있으면 여름이니까 피서 가죠. 그럼 바닷가 해수욕장 설치가 되죠. 그건 개인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지자체에서 입찰 붙이는 거예요. 개인이 사용료 내고 여름 한철 동안 사용만 하고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지는 개인 소유권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수욕장 같은 거 설치해서 경제적 이득은 얻을 수 있다고요. 그 토지를 뭐라 그런다? 그걸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빈지. 근데 빈지는 용어상에서 출제하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요. 한 번 딱 등장한 거는 포락지를 냈을 때 포락지를 빈지로 바꿔서 한번 출제한 선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면 되고, 법지는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죠. 근데 경제적 실익이 없는 토지 있죠. 경사지면의 토지를 우리가 법지 얘기했고요. 거기 보면은 유유지하고 휴한지 있죠.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라고 그랬고, 뒤로 빠지면은 비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라고 구별해 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 다음에 공지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요, 한 필지 내에서 꽉 메워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공지.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60주면은 이게 만약에 100평방미터의 토지면 60평방미터만 건축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공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돼 있죠.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라고 돼 있죠.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수로가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수로 주변에 농지 있죠.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지금 물이 넘쳐 흐르는 과정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포락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출제할 때 원래 전답이었으나 물이 넘쳐서 지금은 뭐로 쓰이게 물이 흐르고 있는 땅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그냥 거기 용어상대로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있죠. 절토됐다는 얘기는 깎였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라고 그래요. 얘가 두 번 정도 인용이 됐어요.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뭐라고 그래요? 선하지. 그 다음에 소지 있죠.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있죠. 소자가 힐소자예요. 깨끗한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무슨 분류가 있냐면 주택의 분류가 있어요. 근데 주택의 분류를 보면요. 이게 건축법 사항이 있죠. 건축법 사항에서는 단독주택하고 뭐, 예,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소유권이 하나란 얘기예요.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간 애들이 단독이 있고 다중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거는 고시원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 근데 여기 공동주택 가면요 뭐 있어요? 연립, 아파트, 기숙사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연하고 여기 세를 묶죠. 그럼 대학교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다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세대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공동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의해서 분류하게 되면요. 준주택이라는 게 있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가 가끔씩 등장을 해요. 근데 요 준주택 있죠? 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85평방미터 이하예요, 규모가. 준주택의 규모가. 그럼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는 그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얘를 건축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험 지문에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두 번 나왔어요. 얘는 두 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에요. 근데 350세대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요. 얘도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얘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이걸 답으로 한번 줬어요. 그래서 준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것까지 용어상에서 인식은 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든 뭘 보든 틀리면 맨날 투덜대는 게 선생님이 그것도 안 가르쳤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개념 배웠고 지금 분류 배웠죠? 그죠?
예, 우리 테스트할 때 1번 문제가 개념이고요. 2번 문제가 분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응? 그리고 이제 9페이지에 보면은 부동산 특성이라고 있죠. 얘를 3번 문제로 낼 거예요. 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부동산 특성부터 하시죠.